한편 순영신 대인씨에게 모진 말까지 듣고 이젠 모든 걸 내려놓은 듯한데요. 그런데 그때 이게 누굽니까? 장수씨 아닙니까? 오빠,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거짓말이라뇨? 그게 말하려고 했어. 근데 사실대로 말하면 오빠가 나 피할까봐 무서워서 그래서 말 못했어. 일부러 속이려고 그런 거 아니야. 진짜 화난다. 그것 때문에 화난다는 게 아니라 네가 날 그 정도로밖에 안 봤다는 게 그게 화가 나. 미안해 오빠. 순영아, 너 우리 결혼하자. 아버지의 반대와 순영 씨의 말 못할 속사정도 이제 장수 씨에겐 더 이상 문제가 아니란 듯 혼인신고서를 내미는데. 다 소용없어. 순영아, 우리 성인이야. 우리 마음만 먹으면 결혼 같은 거 다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아버지의 반대도 불사하고 결혼을 강행하려는 장수 씨 앞에 뭔가를 내보이는 순영 씨. 순영아, 이거 진짜야? 어떻게 이런 일이? 대체 뭘 봤길래 이러는 걸까요? 무엇이 이 둘의 사랑을 이리도 절대적으로 막아서고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아, 왜 안 돼요? 보살 말대로 하면 두 아이 결혼시킬 수 있다잖아요. 내가 이러고 있다고 우리 아들까지도 우스워 보여? 아니 이것도 어디서 남의 아들 인생 가지고 장난질을 치려고 해? 듣자하니 기분 나쁘네? 우리 딸이 어때서? 혹시 우리 딸 태생 때문에? 장수야, 두 사람 진짜였어요? 아니 장수야 그게 아니라 장수야! 장수야! 어머님이 제 엄마였다고요? 나도 모르게! 엄마라고요? 이게 다 무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부부였단 말입니까? 5개월 전. 듬직하니 남자다운 사람이야. 실례합니다. 왔어요. 들어와요. 사실 대인 씨와 정선 씨는 무속인의 소개로 인연을 맺게 됐는데요. 인사해. 서로 대운을 튀어줄 인연들이야. 2년만 부부로 살아. 그럼 둘이 안 풀리던 일들도 슬슬 풀리게 될 테니까. 아니 아무리 운이 풀리는 일이라도 일륜지대사인 혼인을 이런 식으로 하다니요. 아들에게까지 숨기고 말이죠. 그럼 저랑 순영이랑 남매란 소리예요? 아, 나도 너희 두 사람 사귀는 거 알았으면 아버지랑 결혼 안 했지. 나도 후회 막급이야. 뭐야? 창수 총과 걱정하지 마. 두 사람 결혼 내가 꼭 할 수 있게 할 거야. 응? 아니 이 여자가 어디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고 그래? 남의 아들 인생 맡길 일 있어? 아빠 잠깐만요. 어머니 진짜 방법이 있긴 해요? 응, 있어. 아무리 결혼이 간절해도 그렇지 세상에 남매끼리 결혼한 수가 어디 있습니까? 몇 달 후 세상에나 일 같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게 사랑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남매 사이에 결혼이 가능했던 건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죠? 아유 우리 며느리 참 예쁘다. 아니 딸 보고 며느리라니요? 혹시 이거 꿈 아닙니까? 세상에 아무리 막장으로 돌아간대도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제대로 된 식은 아니면 돈 좀 모으면 하자. 아 장인아도 좋아. 야 근데 내 아빠 왜 이렇게 안 온다니? 아 글쎄요. 어? 어쩌기 오시네요. 아빠! 어딘가 급히 서둘러 다녀온 듯한 대인 씨. 아유 왜 이렇게 늦었어요? 아 이거 좀 떼어놓으라고. 웬 서류 봉투를 장수 씨에게 건네는데
이거 가족관계 증명서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순영 씨가 정선 씨의 딸이 아닌 며느리로 돼 있네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니까 우리 순영이 많이 아껴주세요. 사위는 이 장모가 많이 사랑해줄게. 아니 아들, 이 아들은 이 엄마가 많이 사랑해줄게. 아, 우리 아들. 어떻게 가족관계를 떡주무르듯 뒤죽박죽 주물러댈 수가 있는 건가요? 몇 달 후 누군가 맨발로 다급히 내달리는데, 아니 이 정선 씨 아닙니까? 혹시 집에 강도라도 든 것인지 정신없이 도망을 치는데, 빈손으로 도망쳐 나와 아무데도 갈 곳이 없는 건지 공포에 눈물바람만 몇 시간째인데,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합시다. 여보세요? 거기 여성의 전화죠? 경찰서가 아니라 여성의 전화라고요? 저 남편한테 성폭행당했어. 뭐라고요? 강도가 아니라 남편 박대인 씨를 피해 도망 나온 겁니까?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원. 다음 날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대인 씨는 아직도 잠에 취해 있습니다. 아침부터 또 누구야? 아, 누구요? 아유, 누구예요? 경찰입니다. 박대인 씨, 당신을 공전자 불실기죄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예? 공전 뭐요? 성폭행 혐의도 있어요. 예? 아니, 대한민국에서 언제부터 부부관계가 성폭행이 됐어요? 가서 얘기하세요. 대체 그동안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토록 원하던 결혼 생활이 파탄나게 된 걸까요? 사건의 발단은 1년 전 무성인을 처음 만난 그날로 돌아갑니다. 둘이 인사해요. 서로 대운을 틔워줄 인연들이야. 무성인이자 브로커였던 최동자. 그냥 무님만 부부로 2년 살아. 2년이나 한 집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점지해준 날만 둘이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붙어있으면 돼. 그리고 박대인 씨는 집에 여자 흔적을 남겨놔. 그리고 주위에 결혼했다고 얘기해놓고 그리 안 들킬 확률이 높아져. 아휴, 번거롭겠네. 돈 버는 게 그렇게 쉽나? 그 정도 수고는 해야지. 두 사람은 진짜 부부가 아닌 부부 행세를 하는 사이였던 겁니다. 사실 김 씨와 딸 씨는 중국인이었는데요. 한국 국적 취득을 원했던 김 씨는 생활비 및 금전 지원을 한다는 조건으로 브로커에게 소개받은 김 씨와 위장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해선 결혼 생활 2년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상견례 자리에서 아들 장수의 짝이 김정선의 딸임을 알게 된 겁니다. 이 결혼 얘기 없던 걸로 합시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미안해. 아버지! 아, 왜 그래?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아, 정신 차려봐. 말해봐. 그게 사실은 엄마가 한국 국적 따려고 위장 결혼한다고 했잖아. 그 사람이 조촐한 아버지야. 일이 그렇게 꼬였던 겁니다. 근데 제주도 참 좋다. 아니, 어떻게 브로커도 안 겨우 연애를 하냐? 돈 굳었네. 오늘부터 보름 동안 단속 기간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둘이 꼭 붙어 있어야 돼. 알았어? 결국 몹쓸 짓까지 하고 맙니다. 씨는 출입국 당국의 단속 때문에 씨와 한 집에서 밤을 보내야 하는 날이 많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씨는 씨에게 강제 추행을 당하고 맙니다. 이에 고통받던 씨는 상담 목적으로 여성가족부 여성 긴급 전화를 찾게 되는데요. 그렇게 관계자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씨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게 됐고, 그동안 국적 취득을 위해서 벌였던 그들의 범행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결국 씨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6월을, 씨는 공정증서 불실기재죄 등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씨는 위장 결혼으로 혼인이 무효가 되어 한국 국적 취득이 취소되었습니다. 아, 왜 그래요? 아,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아버지, 아버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내가 뭘?
아니 부부 사이 그게 무슨 죄야? 죄지. 우린 진짜 부부 사이가 아니니까. 뭐? 그래, 너 말 잘했다. 형사님, 저 두 모녀가 우리 부자한테 달라붙어서 취득, 국적 취득하려고 사기친 거예요. 아버님, 사기라뇨? 저랑 순영이는 진짜 사랑해서 결혼한 거라고요. 아이고, 뭐라. 아니, 저 사람들 문제가... 오로지 돈만을 쫓아 세상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던 박대인과 김정선은 자신들이 쳐놓은 가짜 부부란 덫에 스스로 걸려들고 말았는데요. 나쁜 의도는 결코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